안녕하세요. 하늘만지무설대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내림굿을 안 받으신 분도 혹시 내림굿을 받으신 분도 받은 지 기간이 얼마 안 되시는 분도 또 받으셔서 기간이 또 오래되신 분도 우리 여러분들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떠나서 나 스스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초심을 잃어버리게 돼. 초심을. 이 초심이라는 것이 무슨 어마어마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림굿을 받기 이전의 상태 계속 반복되는 강의지만 내가 내림굿을 받기 전에 몸이 아파서 금전이 동이 나서 씨가 말라서 주변에 사람이 점점 나에게 멀어져서 이런 이유들로 대부분 아유 몸만 안 아프면 살겠어, 돈 걱정이나 없었으면 살겠어, 그저 사람하고 등지짐만 하면은 살겠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내림굿을 받게 돼요. 근데 내림굿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천신의 명패를 찾아와라, 누구지를 알아라, 돛줄의 높은 신을 찾아라,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냐고 물어봐라, 또 누구냐고 물어봐라 하는 거 이전에 누구냐고 다그쳐, 누구냐고 다그치기만 해. 나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내림굿을 하는 당일날 이 상태가 돼요. 이 상태가 되니까 내림굿이 끝나도 역시 마찬가지 상태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벙어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림굿이 끝내놓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서도 선생님들이 대부분 기도를 하는 곳 찾으래. 뭘 찾아 도대체 뭘 찾아. 그 다음에 참회를 하래. 너는 죄가 많아서 무당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업이 많아서 무당이 됐으니까 업장 소멸을 하래. 그래 놓고 하는 방법이 천수경을 하고 천지파량경을 하고 광명진원을 하고 옴 아무카 옴 쌀받으라 바이드로 쳐라 야 이걸 하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서 나는 도저히 이런 것 같고 답을 못 찾고 계속 무릎표 상태에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생도 필요 없고 있는 사람 다 떨어버려. 그리고 이제 나 혼자서 이 무슨 특수한 비법인 나를 찾아다녀. 그러니까 주문을 찾고 무슨 탱화를 하나 더 걸면 더 좋을까, 뭘 갖다 해놓으면 어떨까, 싹 돌아다니면서 무슨 경문이 있나, 주문이 있나, 이런 비법만 찾아다녀. 이 비법만 찾아다니까 이 비법 팔아먹는 사기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비법을 팔아먹는 사기꾼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또 안 되면은 또 주변에서 뭐라, 너는 선왕이 막혔네, 군웅이 막혔네, 이런 소리를 해. 선왕을 풀어야 된다, 군웅을 풀어야 된다, 조상줄이 막혔으니까 조상 천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 그럼 또 여기 매여서 그냥 오색고 묶어서 동네방네 선왕을 찾아다니고 군웅을 찾아다니고 조상을 천도한다고 가서 그냥 조상 있는 조상 없는 난다 싹 걸어보내서 보내고. 여러분들이 이 초심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걸 시키시는 선생님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초심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안점은 뭐냐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내림굿을 받아야 되겠다고 나 스스로 생각을 한 순간, 아니면 어디 가서 점을 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무당이 나에게 점을 보라고 권유했던 그 순간 이전까지, 내가 내림굿을 받아서 무당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전까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이 불러서 왔어요. 찾아서 왔어요. 여러분들은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왔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라고 쫓아도 대한민국의 지금 현직 무당 아니면 지금 어디 가서 어느 집에서 또 무당을 해야 되겠다는 말을 들으신 분,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나를 무당을 하겠다고 신령님 오세요,
어떤 분 오세요라고 찾았냐고요. 불러봤냐고. 찾아봤냐고. 근데 안 되잖아. 안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안 한다고, 안 하겠다고, 안 한다고, 보낸다고 보내도 봤잖아. 응? 조상을 천도해야 된다, 신을 천도해야 된다, 눌러야 된다. 응, 눌러야 된다. 눌림 구슬 안 해봤어요. 조상 천도 구슬 안 해봤어요. 보내는 구슬 안 해봤어. 왜이 초심을 잊어버리냐, 이거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이 상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들 말 맞다나, 조상을 천도해서 보내버려야 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무당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림굿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도, 내림굿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도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어떤 분이 계시다고 해서 그분을 수없이 천도를 해봤잖아, 천도. 네? 여러분들 천도 해봤잖아요. 천도 해봤잖아. 근데 이 천도한다고 이 조상이 가냐고. 이거 이 천도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이 불교적인 용어지. 이 불교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리 불교 문화에서 2000년 우리가 살았다 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이나 나나 무당이잖아요. 무당은 천도라는 말을 쓰면 안 돼. 무당이라는 천도는 천도에서 가냐고, 조상이. 우리 유교나 우리 무속에서는 조상을 천도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니까. 이건 불교 문화라니까요. 조상이 천도에서 가면은 그 다음 제사 때왜 와? 그 다음에 구탈 때왜 오냐고. 그렇게 인간의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위대한 선생인, 어떤 위대한 중이든, 어떤 위대한 스님이든, 대가리 깎은 놈이든, 대가리 안 깎은 새끼든, 이 귀신을 보내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간이 없다니까. 아무리 나한테 신이 와 있어도 귀신을 보내버릴 수 있는 인간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천도를 하고 퇴마를 해서 귀신을 쫓아버릴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어.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한 이치잖아. 초심을 왜 잊어버리냐고. 여러분들이 눌렁구슬 안 해봤어. 보내버린다고 천도구슬 안 해봤어. 다 해봤잖아요. 정말 이거 여러분들 뼈저리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무당은 절대로 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돼. 천도라는 말은 쓸수 있어, 말은. 말은 쓸수 있는데,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버리고 고치지 않으면은 영원히 여러분들은 무당 노릇을 하면서 남의 조상을 보내버린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초심을 찾으면 돼, 초심. 여러분한테 신을 받을 때, 받는 과정에서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라고 해서 가냐고, 오라고 해서 오냐고.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닌데 뭘 찾아 찾기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무당된 게뭔 죽을죄를 져서 참회를 해. 뭔 억장을 소멸해, 억장을 소멸해. 뭐 기도해가지고 찾을 게 없어요. 나한테 오시는 분을 느끼잖아, 무당이. 그 오시는 분을 느낄 때, 그 느끼는 것을 표현해서 내 입으로 당신들이 말을 할수 있게 기회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을 흠뻑 빌려주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없어요. 어디 가서 찾아? 현미경을 들이대고 찾아. 응, 헤쳐서 찾을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 양반들이 나좀 알아봐 달라고 움직일 때, 그때 대한민국 무당이면은, 무당이 될 사람이면 된 사람이면, 되고 나서 활동하는 사람이면 다른 분이 아니잖아. 내 조상이잖아, 내 조상.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잖아. 오죽하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위대한 선생이 있고 어떤 무당이 있어도 입만 열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잖아요. 그래놓고 왜
자기들은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은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한텐 찾으라고 하냐고. 왜 전신의 명패를 받으라고 하냐고. 왜 돛줄에 높은 신을 받으라고 하냐고. 돛줄이 어딨냐고, 돛줄이. 도가 뭔지나 도대체 알고 떠드는 얘기냐고. 돛줄을 찾으려면 도가 도대체 뭐냐고 좀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신의 명패를 찾으면 전신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셔. 나는 지금까지 무당으로 평생 해도 저 하늘의 옥황상제에 단 한 번을 못 만나봤다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옥황상제가 여러분에게 단 한마디를 내준 적이 있냐고. 저 태백산에 가서 이 산신, 태백산 산신이, 이 태백산 산신이 여러분에게 단 한마디라도 해준 적 있냐고. 여러분들이 신당에 모셔놓은 산신 탱화에 있는 호랑이 타고 있는 산신 할아버지가 여기, 산신 모습을 해놓은 이 산신 등신불이 여기가, 이게 그러면은 태백산 산신을 모셔놓은 거야? 백두산 산신을 모셔놓은 거야? 지리산 산신을 모셔놓은 거야? 어디 산신을 모셔놨냐고, 이 양반을. 왜 초심을 잊어버리냐고, 초심을.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나 보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나 보다. 다만, 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내림끝 받을 때, 아니면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삼산 돌 때, 그냥 저 눈앞에서 꽃갈머제 쓰고, 가사장삼 입은 이 할머니가 바란을 손에 들고 있던 이 할머니가 오는 거 뿐이야. 이 할머니가, 이 양반이 내한테 눈으로 보인단 말이야, 화경으로. 근데 이렇게 계신 분은, 이분은 나한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지. 이 양반이 스스로 자기를 불사라 불러달라, 칠성으로 불러달라, 재석으로 불러달라, 삼신으로 불러달라 안 한다니까.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랬을 때 이분은 우리가 말하는 신이란 말이야, 신. 이 양반을 합의 받아오는 내 조상님을 알아야지요. 내 조상님을 모르면 영원히 이 양반은 벙어리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초심을 잃어버리냐고, 초심을. 여러분들이 그저 골목길 가다가도 보이고 꿈속에도 보이고 한데 그 양반들 말 안 하잖아. 그러고 첫 번째로 불러서 왔어, 찾아서 왔어, 간다고 쫓아줘. 안 된다니까. 이 업장소멸이라는 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무당이건 중이건 땡땡이건 돌팔이건 이 업을 팔아먹는 인간들이, 업을 팔아먹는 게 나 제일 사기꾼이라고 봐. 업을 팔아먹는 게 제일 사기꾼인데, 잘 보세요. 이 업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잘 몰라도, 인도말로 까르마라래, 까르마. 이 까르마라는 말은 정말로, 내가 밥 먹고 숨 쉬고 똥 싸고, 이걸 자체를 업이라고 그래.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 뭐 과거에 했든 전생에 했든 후생에 했든 난 그런 거 모르고, 전생이 있다는 것도 안 믿고 후생이 있다는 것도 안 믿고. 왜 안 믿느냐? 여러분들이 무당노릇을 딱 1년만 해보고 2년만 해보고 3년만 해보면, 여러분들 조상, 두 번째 제갓집의 남의 조상, 세 번째 여러분도 아니고 제갓집도 아닌 혹시 어디 제3의 장소에 가서 혹시나 한 번씩 마주치는 어떤 귀신, 이 귀신들이 직접 자기 힘으로, 나는 전생에 업을 많이 짓고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갔다, 극락에 갔다, 응? 이런 말을 하냐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말 다 평생 못 들어봤고, 두 번째는 이 귀신들이 와서 나는 전생에 개였다, 나는 전생에 바퀴벌레였다, 나는 전생에 사자였다, 나는 전생에 호랑이였다, 이런 말을 하냐고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전생 체험한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 혹시 있어요? 전생 체험한다는 인간들 혹시 여러분들
궁금한 건 나한테도 와보세요. 내가 전생체험 시켜줄게. 근데 전생체험 시키면 대부분 90%가 다 옛날에 다 공주였어. 옛날에 다 어디 왕자님이었고. 하, 미치겠어 내가. 전생이 어딨어, 후생이 어딨고, 정말. 자, 정확하게 잘 들어보세요. 자, 저는 제가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를 잘 보는데, 이 하이에나나, 들깨, 리카온이라고 하죠. 아프리카 들깨. 요런 애들은 짐승을 사슴이나 얼룩말을 잡으면은 이 사슴이나 얼룩말이 죽기 전부터 뜯어먹어요. 죽기 전부터 뜯어먹어. 꽥꽥 소리 지르는데 죽기 전부터 다리만 하나 물고 늘어져서 푹 쓰러지면 그때부터 뜯어먹기 시작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들깨나 하이에나가 그러면은 저렇게 남의 어떤 살을 막 뜯어먹으면 이 들깨나 하이에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까? 들깨나 하이에나는 지옥에 가겠죠. 여러분들 생각이라면. 그러면 이 들깨가 하이에나가 지옥에 가는 거를 무서워하겠어요. 이 들깨나 하이에 사자는 사슴을 잡아먹는 게 최고의 선이야.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업을 짓는 것이 최고의 선이야,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살면서 남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업 짓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면서 내가 당연히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이에나나 들깨가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 같아요? 하이에나, 들깨, 사자, 호랑이, 저 표범, 이런 종류들이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거의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돼요. 20번 쫓아가서 한번 성공하는 거야. 그럼 사자나 호랑이, 하이에나 일이 늑대도 얘네들도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서 지 밥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가 생존을 했는데 이 하이에나나 사자나 늑대나 들깨는 지옥을 가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상들이 지금까지 어떤 양반이 한 번 실려도 나는 지옥에서 왔다, 극락에서 왔다, 나는 죄를 많이 업장을 소며 업장을 지어서 이런 말 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자, 제가 전에 강의해놓은 게 있으면 보세요. 지옥 극락도 없다.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전생에 죄가 많으면 인간보다 못한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에 떨어져야 되겠죠. 전생에 여러분들 죄가 많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나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전생에 죄가 벌써 없어졌다는 거예요. 육도윤회를 주장하고 전생에 죄가 있고 없고 경중에 따라서 지옥에 가고 극락에 가고 인간으로 태어나고 사람을 태하고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윤회라면은, 이것이 윤회라면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전생의 죄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승에서 짓는 죄, 지금 현생에서 내가 살고 있는 죄는 나중에 그것이 지옥을 갈지 극락을 갈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냐고. 그럼 하이에나는 다 지옥을 가요? 하이에나가 다 지옥을 가고 토끼는 잡아먹히니까 토끼는 극락을 가든지 토끼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렇다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나 짐승을 죽이는 거나 저 바닷가에서 금을 쳐서 멸치를 한번 잡으면은 몇만 마리가 잡히는데, 새우 통발을 넣어서 잡으면은 새우가 몇천 마리가 잡히는데, 저 독산동 우시장이나 마정동 축산시장에 하면은 소를 하루에도 10마리, 20마리, 100마리, 저 또 양계장에서 닭 잡으면 닭을 몇천 마리 잡아서 저 닭고기 공장으로 보내고 통닭집으로 보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지겠네. 그런 것이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살생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간다? 그러면은
살생이 반드시 살아있는 동물만 죽이는 게 살생이냐고요. 식물도 생물이잖아요. 그럼 인간은 먹지도 말고 살아야 돼. 그냥 공기만 마시다가 숨만 쉬다가 뒤져야 돼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이 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순환을 해요. 생명은 순환을 해. 저 바닷속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고래나 상어가 지옥을 가는 거에서 두려워서 굶겠냐고요. 여러분이나 나나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밥안 먹고 살겠냐고요.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단 말이에요. 왜 선생님들은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은 업장선을 시키고 있지도 않은 참회를 시키냐고. 이런 일로 인해서 천수경을 해라, 천지파량신중을 해, 광명진을 해라. 이거 한다고 그게 없어지겠냐고. 그 다음에는 선앙을 풀어라, 군웅을 풀어라. 여러분들 주변에 선생님들이 빡 하면은 너는 선앙을 풀어야 돼. 너는 군웅을 풀어야 돼. 한번 물어보세요, 좀 제발. 선앙 가서 뭘 푸냐고 한번 물어봐, 뭘. 뭘 푸냐고. 그냥 고나 묶어가지고 그냥 팔 떨어지게 흔들면 선왕이 풀리겠어요? 그냥 가서 선지피나 뿌려대고 오곡이나 뿌리고 조밥이나 던져대면 군웅이 풀리게 됐냐고. 도대체 선왕이 뭐고 군웅이 뭔데 풀으라고 하냐고. 이런 거는 사람이 붙인 이름이라니까. 선왕도 군웅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왕나무가 어딨나 생각해봐. 마을에 있고, 마을과 마을의 경계선, 언덕 넘어, 고개마루, 군웅이 뭐예요, 군웅. 군사군자 수코둥자라고 해도, 군대 가서 죽고 뒤진 남자라고 하면은, 전쟁에서 총칼 맞아서 죽은 귀신들이라면은, 이 귀신들이 왜 여러분들한테 뭘 풀어? 왜 국립묘지에 가면, 국립묘지 앞에 가면 왜 꽃장사들만 있어? 국립묘지 앞에 가면 선지피 장사들이 있어야지. 대전현충원에 가면은, 왜 꽃장사들만 앞에 있냐고. 선지피 장사가 있어야지. 이 군웅풀이 선왕풀이를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시키는 선생님들이 있으면은, 그 선생님하고 둘이 가서, 국립묘지 대전현충원에 가서 선지피 장사하세요. 그게 제일 잘 어울리지. 아니, 군대 가서 총칼 맞아 죽은 것도 억울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고 죽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왜또 피턱질을 하냐고. 그것도 그 양반들이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조상인데 왜 거기다 피를 던지냐고. 그래서 피를 던져서 그 군웅이 풀리겠어요? 군웅이 더 씨지. 누가 선왕의 합의 받아오느냐, 누가 군웅의 문을 열고 합의 받아오느냐. 이건 선왕이나 군웅이 나가지. 내 문이란 말이야. 내 집 앞에 문. 이런 거 제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 번만 생각하면은 초심을 찾으면 돼, 초심을.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 되는데 몸이 아파서 무당이 다 돼요, 몸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무당이 되는데, 이제 몸이 아파서 무당이 되고 나서, 조금만 몸이 안 아프면, 그다음부터는, 왜 손님 안 하냐. 왜 손님 안 하고, 왜 영검하게 안 해주냐고. 그렇게 따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렇게 따지고 시비 걸면서, 입으로는 108배 하면서, 미십니다. 입없어서 미십니다. 근데 머릿속 생각은, 씨파, 오늘도 손님 안 왔어. 믿습니다. 똑같이 오늘도 굶어. 믿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굿도 안 되고 겨우 점돈 5만원밖에 못 벌었어. 믿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저 양반들은 저또 뭐하고 나를 이렇게, 응? 맨날 굶어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씨파가 열받아서 방 빼! 여러분들 이거는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무당은 중이나 목사하고 틀리다니까. 참 믿습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남아미다불 관세음보살. 이거하고 틀리다니까. 무당은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건 뭐냐면은, 내 할머니가 몸에 한번 실려보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 내 할머니를 내 몸에 받아서 내가
할머니가 돼서 피눈물을 흠뻑 흘려보면은 내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 굶어 죽어도 믿어. 여러분들이 내 몸에 내 할머니가 한번 실리면은 내일부터 돈을 안 벌어도 배가 불러. 가슴이 터지질 않아. 그리고 내 할머니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입을 통해서 한번 울어보면은 내일부터는 먹을 게 생기고 쓸 게 생긴다니까. 내 할머니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돗줄 찾고 신줄 찾고 명패 찾고 군웅이었다고 신장이었다고 대감이었다고 장군이었다고 그러면 내일부터 손님 없어요. 그러면서 장군님 믿습니다. 장군님 있습니다. C8회 손님이 하나 믿습니다. 장군님 있어. 오늘도 또 공쳤네. 이래가지고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몸에 실리지 않는 순간은 무당은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어. 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아직도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드느냐. 믿을 수가 없지, 믿을 수가 없지. 제 아무리 어떤 가문이라도 믿을 수가 없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조상이, 내 부모, 내 형제가 내 몸에 실려야지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저 하늘에 헛겁대기 허상에 옥황상제만 와도 아무것도 못 믿어, 아무것도 못 믿어. 어마어마하게 칼을 차고 장군님이 아무리 내놓고 왔다 갔다 해도 못 믿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은 계속 헛바퀴질을 돌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무당이 되는 사람들, 무당이 돼야 될 사람들, 무당이 될똥말똥 하는 일로 인해서 신가물로 조상바람으로 고통받는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제 같으람한테 영원히 사기꾼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비행이다, 퇴마다, 전도다라고 떠드는 저 돗줄을 찾으라 하는 물은 성수다라고 무당이 작두 타는 건 사기다라고만 빙의 퇴마를 하는 엑소시스트 출 이런 무당들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환상을 심어주는 악역밖에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쫓아가서 무언 비법이 있을까? 무언 희망이 있을까? 특수 비법을 찾아서 그런 여러 종류의 어떤 사기꾼들의 꼬임에 빠져서 또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선생님들의 가문에서 속아서 선왕을 풀어라, 군웅을 풀어라, 조상을 천도해라. 또 어떤 선생님들의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따라서 찾는다고 매일 저녁 현미경 들고 앉아가지고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나는 찾으랍니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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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명패가 뭐예요? 단 한마디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면 저 하늘에서 뭔 소리가 들려. 그저 나는 업장을 소멸을 하고 그냥 떠들고 있으면 구제중생을 해라. 그저 마음을 깨끗하게 살아라. 그저 저기서는 참회를 해라. 그럼 내가 오늘부터 너는 참회도 했고 구제중생도 업장 소멸했으니까 내가 너무 맑고 깨끗한 몸으로 내가 신선이 되게 해주면 막 그냥 하늘을 날아다녀. 이건 또라이 되는 거야. 또라이, 또라이. 정신병자 되는 지름길이라니까. 이 소설 쓰는 거야. 소설가가 되는 거야. 소설가. 소설가 되는 무당이 되는 거야. 무당이 떠는 물이 무슨 개뿔이나 성수야. 천지신명의 정체를 알고 뭘 모셔. 천지신명이 어딨다고. 천지신명이 없어요. 무당한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천지신명이라는 허상의 기운을 받아오는 거야. 그 자체를 신이라고 그래. 신. 신만 여러분들이 모시고 무당 노릇하다 보면 이거는 사기꾼 되는 거예요. 사기꾼. 소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신만 모들 가시려면 사기꾼 소설가 안 되고 내가 정당에 하면 굶어 죽는 거야.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요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당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나한테 오신 신령님이 나한테 오던 조상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를 해서 해놓은 것들 똑같은 말이에요. 참회가 무슨 개뿔딱지 참회냐, 업장은 개 씨발 무슨 업장이냐. 내가 나는 너무 깨끗해서 참회할 것도 업장도 없어. 내가 뭐 먹을 게 있어야지. 남한테 내가 저 그냥 몇 층 몇십 층 빌딩 사가지고 저 강남에 건물 하나 가지고 세만 한 달이면 1억 2억씩 받아 처먹는 놈들은 할 일 없으니까 마약해요. 마약 할 일 없으니까 젊은 아가씨들 데려다가 그냥 XX 파티해요. 별의별 추잡하고 난잡한 짓 다 해요. 돈이 많은 새끼들이 가서 남한테 해코지하고 갑질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은 나나 여러분들은 아 돈이 없어 봤잖아. 돈이 그러면 먹고 죽을래도 없잖아. 여러분들이 무슨 업이 그렇게 많아. 업을 오히려 못 접어서 아니지. 나도 좀 업 좀 좀 제발 접었으면 좋겠어. 근데 타고난 대가리가 태생이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업장 소멸 없고 참회 없고 특수한 비법이 없어. 내가 오죽하면은 저 산신액자를 대가리를 박살을 내봤겠어요. 거기다 요즘 또 심한 사람 하나 있더라고. 무당이 황금액자를 팔아먹더라. 황금액자. 이 무당이 황금액자 팔아먹는 거 이게 무당이냐고. 무당. 난 물어보고 싶어. 당신 무당이냐고. 이 장사꾼이죠. 장사꾼. 이 장사꾼이죠. 내가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못 샀는데 혹시 이거 사가지고 별 효과 못 봤다고 해서 이 영상 보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하나 보내줘 보세요. 제가 이것도 한번 잘근잘근 난도질해서 또 제가 안 죽고 살아있는 모습 보여줄게요. 물론 저는 이런 액자 하나 갖다 놓지 않고 이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큰 집 짓고 좋은 집에서 남들 마냥 그리그리한 집에서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 초심을 좀 찾아서 내가 초심을 갖고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오는 손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누구를 내림굿을 해줘도 이런 방식으로 내림굿 해주면은 그것이 바로 업을 짓는 길이다. 업을 짓는 길이다. 그것이 황금액자 팔아먹고 산신액자 팔아먹고 돗줄기도 해라 천신기도 해라 명패 받아라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다가온 어떤 무당 하나를 바보 만들고 벙어리 만들고 이런 사람은 이게 바로 업을 짓는 거다. 근데 내가 봐서 이런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살더라고요. 큰 집 짓고 좋은 집 짓고 뻔뻔하게 우아 떨면서 그럴듯하면서 살더라고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입으로 떠드는 추덩어리 떠드는 인간들이 자기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하게 살더라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코 묻은 돈 갖다 바쳐가지고 그 코 묻은 돈도 집에 가면 우리 애새끼 애들 고기 사주고 밥 사주고 할 돈인데 그 돈을 빨아먹으면서 편하게 살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무당이니까 나도 손님이 오면 상담료 받고 내가 구슬 진행해주면은 굿돈 받고 그렇지만 정말로 굿속에서 진실로 이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거는 그 집 조상이 나와서 풀어가면서 구슬 해줘야지 이 사람이 살죠. 이건 대한민국에 어떤 무당이 나와도 손가락에 장을 지질 일이에요. 제 말에 아마 크게 오류가 있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거론하신 당사자분들 혹시 기분이 나쁘면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에게 돌을 던질 일이 있고 저에게 반론을 제기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저는 감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 정법사 정대화입니다.